인천시 교육청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100여 개 학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인데요. 선정된 학교에 대해선 앞으로 5년간 1,230억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초중고 111개 교가 선정됐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230억 원이 지원됩니다. 111개 교 모두에 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초학력이 낙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튼튼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해서 기초학력을 보강해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중점과제, 17개 세부 추진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내년에는 학교 환경 시설 개선, 전문 상담 교사와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교육 혁신 지구, 기초 학력 향상 등에 244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학교 건립 시점, 학생 수 감소, 교육비 지원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10교, 동구 12교, 남동구 15교, 서구 14교 등입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53교, 중학교 34교, 고등학교 24교로 여기에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8개 교도 포함됐습니다. 교육청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인 가운데 시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또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을 갖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교육사업과 함께 고민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저희들로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도심 교육 환경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사업 개선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